스마트폰은 뭐 할 때 쓰는 거죠? 전화할 때 쓰는 거죠? 근데 재밌는 얘기가 스마트폰 쓰다가 가장 짜증나는 순간이 언제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전화할 때래요. 무슨 얘기냐면 보시면 스마트폰은 이미 전화만 하는 게 아닌데 여기 보시면 뭐 컴퓨터처럼도 쓰이고 뭐 카메라처럼도 쓰이고 그렇잖아요. 문자 보내려고 막 한 100자 가까이 쳐놨는데 갑자기 전화가 오면 화면이 확 바뀌면서 이거 날아갔으면 어떡하지? 뭐 이런 그 불안감. 네. 무슨 말씀이냐면 스마트폰은 이미 전화기이지만 전화가 주목적이 아닌 다른 기계라는 얘기거든요. 예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기기들이 내 근처에 오면서 과거에 우리가 전자우편 뭐 이런 것들을 쓰고 뭐 카페, 채팅 이런 것들을 했다면 요새 채팅하는 사람 아마 없을걸요? 네. 다 이제 뭐 폰을 이용한 톡으로 바뀌었지. 메일 쓰는 사람도 굉장히 많이 줄었다 그래요. 네. 이게 이제 그런 변화 때문에 그런 건데요. 이건 그래서 저는 이제 주로 그 제 경력이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을 상대로 이제 강의를 많이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공무원들한테 SNS의 중요성을 얘기할 때 이제 이런 예를 좀 듭니다. 제가 실수로 모르고 SNS를 원래 영어 자판에서 눌러야 되잖아요. 네. 근데 실수로 한글 자판에서 눌렀어요. 그랬더니 SNS를 눌렀더니 저 보시면 니은 우 니은이 눌리더라고요. 네. 그래서 내가 실수했지만 이거 나중에 강의할 때 써먹어야지라고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어찌 보면 이미 이제 SNS는 국민들의 그 마음을 읽는 눈이고 국민들의 소리를 듣는 귀 같은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예. 그 제가 아까 이제 뭐 지금 중국이랑 뭐 이런 예를 좀 말씀드렸었는데 몇 년 전에 그 아랍 국가들이 차례대로 혁명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. 그게 이제 첫 번째 혁명이 그 튀니지라는 나라에서 일어났었는데 그래서 그 아랍 혁명을 우리가 통칭해서 자스민 혁명이라고 부릅니다. 그러니까 과거 같으면 이 통치 집단이 미디어를 통제하기 때문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국민들 사이에 혹은 그것이 국외로 이렇게 전달이 안 되는데 이제는 뭐 그런 게 통제가 불가능해진 거죠. SNS 때문에 벌어진 혁명인데 왜 이걸 저 자스민 혁명이라고 그때 불렀냐면 튀니지 국화가 자스민이래요. 그래서 여러 나라의 혁명이 첫 번째가 튀니지에서 일어나서 그걸 통칭해서 자스민 혁명이라고 불렀답니다. 예. 그다음 보시면 실제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의회에 해적당이라고 하는 당이 당에서 의회 의원을 배출을 했습니다.